대동강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자립 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 생산을 들여서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진구를 자랑찬 혁신으로 빛내기 위해서 생산의 동음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의지 수위가 높아진 조건에 맞게끔 과학적인 부하 분배 체계를 도입해서 이 물 톤당 전력 생산을 제대로 누리는 데 힘을 집중한 결과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경험에 기초해서 과학적인 물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수력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설비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서 전력 생산량을 최대한 높이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발전설비들의 효로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몰을 받고 생산 토대를 전망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면하게는 저수지 수위가 높은 데 맞게 발전기들의 그 최대 효율점에서 운전하기 위한 데서 나서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짜고들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발전기 전기 조속기의 그 조정 체계를 새롭게 개조해서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그 생산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함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